어제 개막한 에이스페어에서는 청소년 방송 콘텐츠 제작 경연대회가 부대 행사로 열리는데요. 음악방송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연주와 뮤지컬을 직접 영상물로 제작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밴드와 함께하는 우정 라디오쇼 이지우, 김혜정입니다. 라디오 토크쇼를 소재로 중학생들이 만든 뮤지컬 공연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피는 담배. 친구의 권유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한 학생의 사연이 소개되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담배를 펴야만 저를 인정해 줄 것 같았습니다. 이 학생이 보컬 밴드에 들어가면서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공연은 막을 내립니다.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하는 동안 스태프들은 협의를 거듭하며 가장 좋은 장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은 전국 중고생들이 겨루는 영상 콘텐츠 경연에 출품됐습니다. 공연 창작뿐만 아니라 카메라 촬영과 연출 등 모든 제작 과정이 학생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작 과정이나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출연하고 연습하는 것까지 다 하게 돼서 이제 나중에도 하면은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마련한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 대회에는 전국에서 17개 중고생 팀이 참가했습니다. 장비 활용과 제작 기법은 사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익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꿈과 열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방송 제작 솜씨를 겨룬 열띤 경연은 이번 주말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우열이 가려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